자, 하프 모의고사 시즌 2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새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갖다가 제가 한번 재차 말씀드려요. 매번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으세요. 밀렸다가 들으시면 효과가 이 하프 모의고사의 의미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프 모의고사의 목적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몰아서 아니면 하루에 한 번에 그냥 뭐 7강 뭐 8강씩 듣는 거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1번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1번 봐봅시다.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The woman, 그 여성은 was convicted, 유죄 판결을 받다. 그 여성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and 나와 있죠? and 다음에 요 내용하고 같아야 된다고요. sentence란 말은 명사로 쓰면 문장이란 뜻이 있고, 동사로 쓰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다. 그래서 요 단어가 요 단어하고 똑같은 거죠? 유죄 판결을 받다. to 10 years, 10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in prison, 징역형이죠? 감옥에서. or the Murder case, 살인 사건에 대한 그 징역으로 10년을 갖다 선고받았습니다. 1번에 여기 나온 단어들 indisposed 있죠? 요거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 다음 tattered, 요거 자주 안 나오는 단어예요. 별로 중요 안 하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 그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 condemned, 무진장 중요하고. condemned는 별표를 쳐 놓으셔야 되고, condemn. 엄청나게.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이거든. 하나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비난하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여기 나온 유죄 판결을 하다. 이런 뜻이 있고, 다음 dejected. 얘도 하나 알아두시고, 단어 정리할게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는 게 있어요. 점을 하나 찍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 어휘들. 그다음 우리가 공무원 어휘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별표를 칠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 indisposed 얘도 가끔 나오죠. 별로 내키지 않는 disposed가 뭐뭐하는 성향이 있는 in이 붙어서 뭐뭐하는 성향이 없는 indecisive 우유부단한 두시고 irresolute 결단력이 없는 unwilling 내키지 않는, hesitant, 주저주저하는, reluctant, 꺼리는, disinclined, 뭐뭐 하고 싶지 않은. 예, 잘 알아두셔야 되죠. indisposed. 다음, linger. linger란 말이 얘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주변을 배회하는, 망설이는, 오래 끄는. 이런 뜻이겠죠. 다음, 3번 봐보면, condemn. 이거 별표 쳐놓으셔야 되고, 두 가지 뜻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 봐보면 가운데 똔똔을 쳐놨을 거예요. 요 똔똔은 뭐라고? 뜻이 갈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비난하다가 1번, 그 다음 유죄 판결하다 2번.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비난하다가 아니라 유죄 판결하다로 지금 어휘 문제로 나와 있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비난하다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비난하다를 정리해 놨어요. blame, 비난하다. accuse, 고소하다, 비난하다. denounce, 시험에 겁날이 나오고 비난하다. reproach, 꾸짖다, 비난하다. reprove, 엄청나게 나와요. reprimand, rebuke. 엄청나게 나와요. 그 다음, censure, 별표 좀 쳐놓으셔야 되고, 비난하다. chide, 얘도 시험에 나오고, decry. dress somebody down, 요 somebody란 뜻이죠. strip somebody down. 이건 무슨 말일까? 우리 공무원들 대보시면, 저도 뭐 수백 번, 뭐 수천 번 들은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옷 뺏겨버린다는 얘기 엄청나게 들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일까? Dress somebody down. 너옷 뺏겨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꾸짖다. 알아두셔야 되고. Take somebody to task. 이거 행정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꾸짖다. 그 다음 slash. 이것도 알아두시고. 혹평하다, 삭감하다. impugn.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공무원 어휘에요. scarce. 알아두시려. 다음 낙담한 우울한 dejected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멜랑콜리 이거 뭐 쉬운 단어죠 고등학교 단어 discouraged 낙담한
heartened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는, disheartened 낙담한, depressed 우울한, gloomy 쉬운 단어죠. despondent 알아셔야 되고, 그다음 morosful 이렇게 쓰는데 우울한 되셨죠? 그 다음에 위에 나온 단어 중에서 언급하지 않은 테트라고 읽죠? 찢다. 자주 안 나오는 단어예요. 거의 못볼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죠? 2번 봐볼게요. 시간이라는 것은 does seem to, 뭐뭐처럼 보입니다. too slow,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to a trickle 이란 말 있죠? trickle 밑줄 그어놓고,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밑에 봐보시면 trickle, 소량, 그리고 가늘게 천천히 흐르다 이 말이죠. 천천히 아주 소량으로. 그럼 봐볼게요. 시간이라는 것은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seem 다음에 to 부정사 보어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to a sinkle 전치사 명사 아주 소량으로. during a boring afternoon lecture 어디에서 오후 지루한 강의에서는 너무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And,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온 time does seem, 요게 빠진 거죠? 요게 생략. seem to, 요게 여기 앞에 lace 앞에 빠진 거고. 또 뭐처럼 보인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때 when the brain, 뇌가 be engrossed in, 요걸 외우셔야 되죠? 어디 어디에 열중하다, 집중하다, something, 뭔가에 highly entertaining, 매우 즐겁고 기쁜 것에 열중할 때는 시간이 빠르게 걸리, 아주 빠르게 지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1번 봐볼게요. 여기에 나온 단어는 3번 빼고 다 시험에 빈출하는 단어. 일단 답은 preoccupied, 여기 열중하다, 전념하다, enhanced, 뭐 고취시키다, 고양시키다, 증가시키다, apathetic, 예, 냉담한, stabilized, 안정화된. 어휘 좀 정리해 놓을게요. 제가 이 어휘를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 놓은 게 필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제 해설집하고는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해설지를 갖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답을 따로 정리 안해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왜? 이유가 있다고. 왜? 제가 빡통이 아니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더 좋은 방법도 있겠죠. 더 연구해 보면.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거는 좀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설지 보고 완전히 해설지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강화하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잘 나와요. Fortify 시험 잘 나오고, Intensify 고등학교 단어, Reinforce 시험 잘 나오고, Sustain 고등학교 단어, Solidify 외우셔야 되고, Consolidate 얘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뜻을 Consolidate 하면 보통 통합하다, 합병하다 이렇게 알아두신다고 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강화하다. 그다음 버트레스 시험이 잘 나오고, 프로프 잘 나오고, 볼스터, 브록 다 공무원 어휘. 그다음 2-2번에 무관심한, 무감각한, insensitive 이거 쉬운 단어죠? 고등학교 어휘. unconcerned 쉬운 단어, aloof 외우셔야 되고, indifferent 고등학교 단어, careless 공무원 어휘, apathetic 외우셔야 되고, impassive 얘도 시험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 2-4번 봐보면 enslaved, 요게 노예가 됐다 이 말이죠. 뒤에 거 전치사까지 외우셔야 돼요. be enslaved by 이렇게. 그다음 몰두한, 정신팔린, be engrossed in 전치사 외우셔야 되고, be preoccupied with 전치사 외우셔야 돼요. be obsessed by 뭐뭇에 사로잡힌, 정신팔린 되시겠죠? 그래서 정답 확인했고, be engrossed in 뭐뭇에, be preoccupied with 뭐뭇에 정신이 팔린, 집중된, 이런 뜻이죠.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Wow, look at the long line. 야, 저긴줄좀 봐봐.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We have to wait, 우리가 기다려야만 한다고. At least 하면 적어도죠. 적어도 30분 정도 기다려야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해. You're right, 너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삐리리, that's a good idea. 아주 좋은 생각이야. I want to ride the roller coaster. 난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그다음 It's not my cup of tea. 요거 별표 쳐놓고 따로 외우셔야 돼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봐봐. Not one's cup of tea. 그거 내 취향이 아니야. 이런 말로 할 때, 요 관용구를 외우셔야 돼요. 나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
It's not my cup of tea. 그건 나, 내 취향 아니야. 롤러코스터 타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면, How about the Flume Ride then? 여러분들 아마 놀이동산 가보면 한 번씩 타보셨을 거예요. 통나무 같이 생긴 모형인데, 물 위로 가는 무슨, 그 롤러코스터 있죠? 그 Flume Ride. 플룸 라이드 어떠니? 그러면 it's fun. 그거 재밌는데 the line is not so long. 그 줄은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아. That sounds great. Let's go. 아주 좋은 소리야. 가보자. 이렇게 돼 있죠? 1번에 let's find seat. 자리를 찾아봅시다. For the magic show. 마법 쇼를 위한 자리를 찾아봅시다. 아름다운 대화겠죠? 답될 수 없고 let's look for another ride. 다른 탈 것을 알아봅시다. 어, 그거 좋은 생각이야. I want to ride the roller coaster. 나 롤러코스터 좋아해. 요거 정답이겠네. 자연스럽고. Let's buy costume. costume 하면 옷. 옷을 구매합시다. For the parade. parade 하려고. 뭐 알바로 왔나? 답 아니겠죠? 4번에 Let's go to the lost and found. The lost and found는 얘 외우드셔야 돼요. 분실물 보관소. 잃어버린 거 찾는 곳. 분실물 보관소로 갑시다. 답 2번이 되겠죠? 다음 4번을 가봅시다. 4번. 기억서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부분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카톡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제가 뭐 수업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즉답을 못 드린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답은 드려요. 뭐 짧은 시간 안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좀더 시간이 많으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도 보내는 적도 있으니까 어쨌든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해결해 드립니다. 자, 볼게요. include 하면 얘 포함하다 이런 뜻이죠. containing 이것도 포함하다.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일 때는 봐볼게요. supplement 보충제 보충. on the market 시장에서 오늘날 보충제 보충이란 놈은 include 요게 메인 동사겠죠? 그럼 여기 한 문장 여기까지 끊으면 that 뒤에는 볼 필요 없고 앞에 문장 왜? that은 종속절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동사가 하나 들어와야겠네. 여긴 동사 자리죠? 이거 동사 자리. 근데 주어가 supplements에 s가 붙었어요. 요 얘기는 동사가 복수란 얘기겠죠? 그러면 S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은 1번 아니면 2번.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오늘날 시장에서 보충제라는 놈들은 포함한다. 저 포함한다. 뭐를 포함한다?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지금 얘가 대명사니까 앞에 복수 받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 supplement밖에 없죠? 그래서 도우제는 supplement를 받고, 서플리먼트 보충제를 포함합니다. 오늘날의 시장에 있는 보충제들은 보충제를 포함합니다. 어떤 보충제냐? 내시 주격 관계대명사 유즈 동사 다음과 같은 보충제 자연적인 약초나 합성 요소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보충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포인트 아웃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데트 이하를 웬서부터 어디까지 바이러민스까지 여기까지 끊어야겠죠? 전문가들은 choosing between multivitamins, 그 여러 가지 복합 비타민들 사이에서 전문가들이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those, 그 다음 동사가 may not be가 얘가 동사죠? 뭐는 자연 약초를 contained containing에. 그럼 얘가 분사가 되겠네. 이렇게 도우즈를 꾸며주는. 근데 얘 contained containing, 이게 타동사죠? 타동사 뒤에는 분사든 뭐든 간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명사. 명사 있는지 봐볼게요. natural verb가 명사죠? 명사 있다란 얘기는 요 VT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요? ing. 현재 분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뭐뭇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자연적인 약초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 요게 주어. 이런 것들은 may not necessarily, 반드시 be better, 훨씬 더 나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뭐보다도 with synthetic ingredient, 합성적인 그런 요소, 합성 물질들에 의한 것들보다는 훨씬 더꼭 반드시 나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뭘 써야 된다? containing. 답은 벌써 결정됐네요. 2번으로. 그럼 뒤에 거 맞아 볼게요. The body. 그 몸은 recognize, 인식을 합니다. 뭘 인식하냐면 괄호를 묶어 놨어요. molecular weight. 그 분자나 아주 작은 세포의 무게를 인식하고 또 structure, 구조를 인식합니다. 뭐의 구조? Each vitamin 다 각 각각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무기질, for their functions. 그들의 비타민이나 아니면 무기질에 맞는 기능, 기능에 대한 구조와 분자의 무게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Regardless of, 뭐뭐하는 상관없이. 요 of가 전치사죠? 그럼 뒤에 전치사 다음 명사 나와야 되니까, 명사절. 근데 명사절인데 뒤에는 if, whether 두개다쓸수 있죠? 네, 결정적인 핵심은 뭐라고요? 오와. if는 오와하고 같이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if 틀린 거. 뭐뭐하는 상관없이 the vitamins 그 비타민들이 come from 나왔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합성 물질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그런 자원에서부터 나온 건지와는 상관없이 분자의 구조나 아니면 무게를 갖다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봐보도록 할게요. 5번은 여러 가지가 함께 섞여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문을 몇개 써놨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요거 지금 뭘 써놓은 거냐면 복합관계 형용사를 써놨어요. 복합관계 형용사. 일단 예를 들기 전에 복합관계 형용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복합 관계 형용사 관계라는 말은 복합이 아니라 관계 형용사죠.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정정할게요. 관계 형용사 관계 형용사에서 관계라는 뜻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란 얘기다? 접속사. 그다음 접속사하고 형용사가 붙었다란 얘기겠죠? 요 역할을 해주는 게 관계 형용사. 그럼 관계 형용사에는 영어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which 아니면 what. 두 가지밖에 없다. 관계 형용사는. 되시겠죠? 이거 생날 기초죠, 기초. 그럼 다시 와보면 문장을 유추해 볼게요. We traveled as far as Cairo. 우리는 카이로까지 우리는 여행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And 얘가 접속사 호흡을 끊지 않겠다. 그리고 반복된 어구를 없애겠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사의 정의. 그리고 우리는 parted. parted 하면 뿔뿔이 흩어졌다. 이 얘기겠죠? 조각조각 나눠졌습니다. at, 요게 전치사. that이 place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예의품사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가 될 거라고요. 그럼 반복된 어구를 없애는 게 관계사의 정의예요. 저희 관계사. 이 반복되는 게 뭘까요? 그 장소에서 여기 나온 that 있죠? that. 요 that하고 뭐하고 공통이란 얘기예요? 이 카이로하고 공통이라고요. 카이로. 그러면 줄일게요. 뭐하고 뭘 줄인다? 호흡을 끊지 않고 반복된 예 형용사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뒤에 형용사니까 형용사에는 뭐하고 뭐밖에 없다. 관계 형용사 아니면 which 아니면 what. which는 선택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what은 선택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장소에서 that하고 and를 지워서 뭐로 바꾸면 될까? 그렇죠. which로 바꾸면 될까? which. 그럼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여행을 카이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요 위치가 받는 게 누구라고? 카이로. 그 장소에서 우리는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훨씬 더 해석하기가 쉽죠? 위의 문장보다는 밑에가 더 쉽다. 요게 관계 형용사. 그 다음에 설명을 다 하고 갈게요. 얘는 아주 중요한 거. 영어로 해볼게요. 7시까지 청소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Clean up until 7 versus clean it up by 7. 어떤 게 맞을까요? 답은 뭐가 맞다? 요게 정답이에요. Clean it up by 7. 그러면 until하고 by의 차이는 뭐라고요?
until하고 by. 얘를 정리해둬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until하고 by의 차이는, until은 얘는 계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계속. 계속. 그 다음 by는 동작의 완료. 그렇죠? 요런 의미가 있다고, 요런 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until은 어떤 동작이 계속하는 거, 완료는 그 전에 동작이 기준 시점 이전에 동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봐보면 7시까지 동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7시까지 동작을 깨끗이 청소하는 걸 마치란 얘기예요. 마치란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요 바이 세븐이 된다는 얘기라고 해요. 그럼 밑에 거 예문 한번 봐볼게요. I have to finish this by 11 p.m. 바이가 맞을까 틀릴까?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11시까지, 한국말로는 둘다 까지라고요. 11시까지 이것을 끝마쳐야만 한다. 계속이란 얘기야, 동작의 완료란 얘기야. 완료란 얘기죠?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맞는 문장. 다시 한번, let's wait until the rain stops. 비가 끝나기 전까지, 멈추기 전까지 동작을 완료란 얘기예요. 기다리는 걸 완료해라. 계속해서 기다려라. 비가 끝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그 이전까지 기다리는 동작이 계속된다. 이 말이겠죠? 이럴 때는 동작의 계속. 그래서 뭘 써야 된다? until을 써야 된다. 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살펴볼게요. 그는 7시까지 도착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 시간에 이미 죽어 있었다. 됐어요. until 끊을게요. He did not arrive. 그는 도착하지 않았다. 과거겠죠? 안 왔고, until 7 o'clock. 7시가 되기 전까지 도착하지 않은 동작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말이겠죠? 계속되고 있었다. 그 다음 여기 끊고, at which hour? 그 시간에, which가 hour 꾸며주죠? 그리고 두 문장 사이, he서부터 o'clock하고, 뒤에 she서부터 that까지 연결사가 없다고, 접속사. until은? 요 앞에 내용하고 요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전치사고 왜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접속사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럼 앞에 접속사가 두 문장 나왔는데 없다란 얘기죠. 그거 역할을 해주는 게 위치. 위치가 받는 게 뭘까? 요 7 o'clock. 그럼 해석해 보면 at which hour 언제? 7시에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1번 깔끔하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2번을 봐볼게요. He did not. 앞에 거다 똑같죠? 그럼 예, did는 요게 동사고, did는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형용사 보호 자리. 근데 died는 얘는 동사죠? 그래서 틀린 거. 뭘 써야 된다? 형용사에는 did를 여기다 갖다 써야 돼. did를. 다음 밑에 것도 봐보면 그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7시까지. 동작의 완료예요, 계속이야. 계속해서 도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 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by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틀린 거. 나머지 건다 맞는 얘기. 그다음 밑에 걸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다음 또 이거 뒤에 틀린 게 뭘까요? 3번에는 she was already dying. 그녀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틀린 거고. 그다음 by 7시 되기 전에 이거 똑같은 문제죠? by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일단 for example이 나와 있어요. 뒤에. 여기는 여기가 주제문에 가깝다라는 얘기겠죠. 그다음 위에 보면 before the 17th century 17세기 이전에 그다음 many scientists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17세기가 되기 이전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that라고. 아, 한두 명도 아니고 17세기 이전에 A라는 과학자, B라는 과학자, 일반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보편적 진술이겠죠? 일반적 진술 여기가 일반적으로 17세기 이전에는 이랬습니다. 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다음 요 빈칸에 대한 예가 요거겠죠? 요게 예시. 1599년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네. 1599년에 예가 언제란 얘기예요? 17세기 이전.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뭐 해석은 됐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이어져야 된다고요. Belgian doctor, 벨기에의 의사가 placed, 놓게 됩니다. 뭘 놓게 되냐면, 여기가 실험 내용이죠? 이쪽이. 그럼 뭐가 중요하다? 실험 결과가 중요하다. 무슨 결과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Wheat grains, grains 곡식 나달. Wheat 하면 밀이죠? 밀, 그 나달을, place A in B, a sweaty shirt, 땀내 나는 그런 셔츠에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place the shirt, 그 셔츠를 on the floor, 마룻바닥 어디에다? In the corner, 모퉁이에다가 방 모퉁이에다 놓게 됩니다. When, 그리고 he returned, 그가 돌아왔을 때, several weeks later, 몇 주가 지난 후에, 그는 발견했습니다. 마이스가 누구냐? 마우스 복수죠? 쥐돌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The doctor, 그래서 그 의사는 conclude that, 이게 결론이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실험 내용, 그렇죠? Human sweat, 인간의 땀이 뭘 바꾼다? Changed, 이게 동사겠죠? 바꾸었습니다. With grains, 곡식 나달을 Change A to B, 뭐로 바꿨다? G로 바꿨다라고요. 땀내 나는 셔츠 올려놨더니, 거기 위에 밖에 나갔다 오더니, G, 나갔다 오니까 G가 있어요. 그래서 곡식이 G로 바뀌었다. 야, 단군 신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요게 요 빈칸에 대한 예시. 그쵸? 빈칸의 답이고. 하지만, 이거 왜 썼을까요? 빈칸 답. 요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주는 건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17세기 이전에는 in the, 하지만 16세기 중반 무렵, 16세기가 아니라 1600빵빵이니까 17세기 중반 무렵이겠죠? 요거는 몇 세기? 16세기. 요거 17세기 중반 무렵 되면 scientist, 과학자들은 conducted, 시행을 합니다. 요놈이 동사, 실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proved, 증명했던 실험. life, 어떤 생명체는 cannot start, 시작할 수 없다. From, 뭐로부터? inanimated object. inanimate는 무슨 말일까? 생명이 없는 그런 사물, 물체로부터 이 생명체가 그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요 앞에다가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속사 명사절 that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얘를 증명해주는 그런 실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여기, 빈칸 밑에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기 얘기는. 여기 얘기 이제 지워놓고 얘기할게요.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 얘기는 뭐가? 땀이 쥐돌이로 바뀌었다. 하지만, 무생물은 뭐가 될수 없다? 생명체로 바뀔 수 없다. 그게 however 뒷얘기. 그럼 17세기 이전에 많은 과학자들은 뭐뭐라고 생각했다. 이 얘기죠? 뭐 얘기네? 어디 얘기를 잡아야 돼요? 요게 아니라 요 얘기를 잡아야 된다고. 그랬지? 요 얘기가. 요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어떻게 할수 없다? 요거의 반대가 요거죠? 요게 반대라고. 두 개가 반대. 그 무생물에서부터 뭘로 바뀌었다? 생물인 마이스로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죠? 네? 그렇지 않다. 근데 지금 빈칸의 답은 뭘 보고 골라야 된다고? 위에 거 아래 거 어디 거? 여기 however 앞쪽 거 뒤에 거? 여기 보고 골라야 된다고 여기. 네? 예시잖아, 예시. 뭐에 대한 예시라고? 요 밑에 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예시라고요. 그럼 빈칸 답 고를게요. 1번에 plant. 식물은 could grow quickly. 빠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심지어 in poor condition. 형편없는 상황 조건에서도. 야, 이거 지금 동물 얘기 나오는데 무슨 식물이야. 너좀 혼나야겠다. 답 아니다. 2번에 이 생명체라는 것은 could develop.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From non-living matter. 요게 무슨 얘기를 할까? Inanimate object. 요걸 얘기하겠죠? 여기에서부터 발전할 수 있다. 요게 정답이겠네. 하지만
17세기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만 답의 근거를 생각하면 2번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발루션. 요 진화라는 것은 could be. 뭐뭐가 될수 있을 겁니다. easily 쉽게 demonstrated 증명이 될수 있습니다. in a lab 실험실에서. 그다음 human sweat 인간의 땀은 was a good source of nutrition 아주 훌륭한 원천이 됩니다. 영양분해 여기 있죠. 답은 2번 명확히 될 겁니다. 그다음에 7번 가볼게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파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either A와 B. 이 힘이라는 것은 건설적으로 destructive, 플러스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provides A with B죠.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줍니다. 어떤 수단 방법이냐면, 얘네들은 may facilitate, 이용하다, 이용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추구하는 내용들, 나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good ends겠죠? 여기 뒤에 빠진 게 ends가 빠진 거고,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 그 자체는, 이게 무슨 말일까? itself, 강조겠죠? 이거 한번 강조, 그 다음, not only, 버돌소. 또두번 강조. 뭘 강조하는 내용이다? 요기가 강조네요. 그럼 다시. 과학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한다면 중립적이란 얘기가 뭘까? 뉴트럴이란 얘기가 indifferent.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다가 중립적이란 얘기겠죠? To the value of the ends. 목적에 대한 가치. 예? 에 가치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무관심합니다. 어떤 목적이냐? 수단이 사용되어지는 목적. 수단이 사용되어지는 목적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놔둬두면 돼요. 그냥 직역해 놓고. 왜? not only 뒤에 여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음, 요 똔똔 대신 but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또한 요것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unable to,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give any moral direction, 도덕적인 어떤 방향을 갖다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과학이라는 건그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뿐만 아니라 나쁜 목적뿐만 아니라 좋은 목적으로도 가질 수가 있고, 똑같은 얘기죠? 뭐하고?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왜 이렇게 글을 쓰는지가 이해가 되셔야 된다고요. 위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뭘할수 있다? 여기에 constructive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한번 얘기했죠? 그다음 얘는 bad ends 뭐가 될수 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good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 문장 여기하고, 요 문장하고, 여기 뒤에 문장하고, 재진술이죠?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다고요. 과학이라는 것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Science itself. 다시 한번 강조. 과학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수도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도덕적인 방향을 갖다가 제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도덕에 대해서 뭐할 수도 있다? 중립적이란 얘기가 문맥상 뭘까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과학이라는 것은 must be supplemented, 보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뭐에 의해서 보충이 되어져야 된다? by philosophy, 철학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학만으로 뭔가를 갖다가 보충하겠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있어야 된다. 철학이 있어야 된다. 만약 the means 그 수단 방법들이 that science gives us 요게 means 꾸며주죠? means가 주어 그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수단 방법들이 are to be used 사용되어지게 된다면 되어지길 바란다면 for worthwhile ends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길 바란다면 꼭 뭐가 필요하다? 철학에 의해서 보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신적인 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데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소피, 철학이라는 것이 useless, 아주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As compared with, 뭐뭐과 비교해 볼 때, 과학과 비교해 볼 때. 왜냐하면 그것이 cannot be applied, 적용이 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the production of things, 뭔가를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철학이라는 게 이게 뭐 추상적인 거지 실질적인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요게 주제문이죠. Philosophical knowledge, 철학적인 이런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매우 다른 방법에 있어서 방법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서 철학은 꼭 중요하다. 얘기하고 싶은 말이죠? 그럼 답지 고를게요. The useless of philosophy. 그냥 삑. 유용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현대시대의 철학의 유용함. 이번에 means 수단과 목적 사이에서 관계. 삑. Neutral value.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과학은. 중립성 아니다. 그 다음 4번에 The role of philosophy in an age of science. 과학 시대에 있어서의 철학의 역할.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고 과학만 가지고 못한다. 철학의 중요성이다. 그게 4번 정답. 그래서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 보기문을 적절하게 알맞게 넣으세요. For example 이렇게 나와 있죠? 예시. 예를 들면 over 25 year, 2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in Punjab regions, 펀잡 지역 어부 인도나 파키스탄의 펀잡 지역에서 25년이 지나서 농부들은 doubled, 두 배로 만들다. 그들의 밀과 rice harvest, 뭐를 쌀 수확을 두 배로 증가시켰습니다. 예시겠죠? 예시. 수확이 증가했다. 이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플러스겠죠, 당연히?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가. 밑에 봐볼게요. Green Revolution, 녹색 혁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an agricultural regimen, regimen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뒤에다 보충 설명해줬어요. A system, 얘는 체계입니다. 생산 체계, 즉, 컴마도 동격이죠? 계획을 뭐라고 한다? regimen. 그러니까 녹색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녹색 그 농업 계획을 얘기합니다. Developed PP, 뭐뭐에 의해서 발전된 as part of the effort, 노력의 일부로서 발전된 그런 계획일 겁니다. To transfer agricultural technology, 뭐 하기 위해서 농업 과학 기술을 전달하기 위해서 transfer A to B겠죠? 덜 기술적으로 발전된 지역으로. 그리고 그것은 포함합니다. include 오래 시험에 나왔어요. 뒤에 ing 써야 되고.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별한 곡식 씨앗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몰라오거나 다른 과학자들이 had developed, 뭐 했던? 발전시켜 왔던 그런 특별한 곡식 씨앗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as well as a number of recommended, 무수히 많은 추천된, 이 말이죠. 농업 관행들 뿐만 아니라. 그렇네.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는 이런 레지먼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스템에서는 계획에서는 이러게이션 두 가지가 뭐냐면 이거 관계라는 말 쓰죠? 멀리서 물을 끌어다가 뭐 농업하고 뭐 이런 것들 농사 짓는 데 쓰는 거 이러게이션 관계 물을 끌어다 대는 것또 어플리케이션 응용 of chemical fertilizers 화학 비료 아니면 페스티사이드 살충제의 응용 그리고 물을 끌어다 대는 것 at specified times 특정한 시간대 during the
growth cycle, 지구의 순환 주기 동안에 the detailed plan, 이런 아주 세부적인 계획들은 뭐했던 that prologued and others recommended. 요게 plan 꾸며주겠죠? 이 prologue나 다른 사람들이 추천했던 아주 상세한 이런 계획들은 produced, 만들어내게 됩니다. Great result. 아주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게 플러스. 어디서부터 앞에? 다 플러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yields, 요거 명사로 쓰인 거죠? 산출량, 주어. 많은 그런 경우에서의 이 산출량, 생산량은 have been spectacular.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멋졌습니다. 꼭, the Green Revolution has had its critics. 그 녹색 혁명이 그 자신의 비평가들을 가지고 있었던, 비평가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많은 경우에 있어서의 산출량은 아주 훌륭했었습니다. 그리고, in other words, 다시 얘기하면, 여기 지금 내용이 뭘까요? 뒤에는 spectacular 이렇게 돼 있죠? 훌륭한 경과를 얘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even though서부터, 헷갈리지 않게, 봐봐, even though, 헷갈리면 안 돼요. even though서부터 끊고, 어디까지 기절이야? 여기까지 하나 끊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게 종속절, 여기서부터 주절. 그러면 비록 이 산출량, 많은 경우에 있어서의 산출량이 뭐 했을지라도, have been spectacular, 아주 눈부실 정도라도, 플러스였을지라도, 녹색 혁명은 has had its critics, 비평가를 갖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 마이너스가 된다. 이제 마이너스. 그래서 갈리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 C가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갈리는 부분. 다시 말하면 for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과, 녹색 혁명의 결과는 had not been, 뭐뭐가 아니었습니다. as is 나왔네. 매우 성공적이진 않았고, 뭘 기준으로 했을 때? its beginning years. 시작 초기 무렵에 seem to promise 약속했던 것만큼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되시겠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갈리는 법이 답이 될 겁니다. 요 얘기예요. 답이 될 겁니다. 다음 바닥 넘어갈게요. 9번 봅시다.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과장 관계가 없는 것.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얘가. 에이지, 얘네들은 이 나이라는 것은 hasn't slowed, 아주 느리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피터 시거라는 사람을 down, 느리게 만들지 못했고, lead him to, 그를 갖다가 그가 to care about 신경 쓰다 이 말이겠죠? 덜 신경 쓰도록 이끌었습니다. 뭐에 관해서? 부당함, 가난, 전쟁. 또 뭐에 대해서 다른 문제들, 인간이라는 사람들의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 그렇구나. 에이지 시대 연령이라는 것이 피터 시거라는 사람이 느리게 하지 못하도록 했고 굉장히 빠르게 하도록 했지만 그가 신경을 덜 쓰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Injustice, 부당함에 대해서. 이 말이겠죠? 부당함에 대해서. 그럼 봐볼게요, 이제. 글의 흐름으로 봐, 무관한 문장. 자, 이제 지금 보면, over 70 years old. 한 70년이 지나서, the folk singer. 그 대중가요 가수들. 가수들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부당함과 정의와 자유, 그리고 환경에 관해서. 좋은 얘기하고 있네. 시거의 오랜 경력들은, as, 뭐로서? activist. 어떤 운동 활동가로서, 이런 경력들은, began 시작을 하게 됩니다. When 그가 took to the road with take to 밑줄 그어놓고 밑에 와 보면 뭐라고 됐냐면 take to the road 여행을 떠나다 이 말이겠죠? 여행을 떠나다. 그가 the road 친구들과 folk singer 그루틴인가 뭐 구트린인가 in the 1930년대 동료와 함께 길을 떠났을 때 활동가들은 뭐했다? 이 시거의 오랜 경력들은 뭐로서? 활동가로서의 요게 주어겠네. 활동가로서의 이런 경력들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니은 번에 봐보면 그는 always 항상 wanted to 원했습니다. Make a fortune 돈을 벌기를 뭘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뚱딴지 같죠? 지금 뭐에 대해서? 이 시거에 대한 지금 얘 경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여행 경로인지 어떻게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부당함에 대해서.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틀린 거고 as they 걔네들이 traveled across the world country 마을을 전체를 여행하면서 그들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The nation's people, 그 국가의 people 하면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음악들을. In 1941, 1941년에 그들은 form the group of singers, 한 무리의 가수들을 갖다 구성하게 되고, 이 가수들은 used, 사용을 했습니다. It's music, 그들의 음악을. To aid, 이게 돕다죠? 돕기 위해서, 저임금의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1969년에 시걸스는 launched, 요게 그 출발시키다, 개시하다, 작은 항해용 보트를 물에다가 띄우게 됩니다. Named Clear Water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리고 formed, 형성, 만들어낸다, 요거하고 병렬이겠죠? formed하고. An organization, 조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목적어, aimed PP, 어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 At getting loads, get 다음에 당하는 놈 나오면 뭘 써야 돼요? 여기가 목적어. 그 다음 PP 이렇게 써야 되죠? 뭐를 갖다 목표로 두고 있는 getting loads, 법안이 통과되어진, 법 입장에서 보면 통과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PP에 통과되어진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To clean up, 뭘 청소하기 위해서 뉴욕스 허드슨 리버 이 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10번 갈게요. 다음 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Children, 아가들은 acquire, 얻습니다. The meaning of their sex identity. 뭐를? 그들의 성 정체성의 의미를 갖다 얻게 됩니다. From the mothers before them. 그들 앞에 있는 모델들로부터. 4번 한번 가볼게요. Children's concept of sex identity. 그성 정체성에 대한 아이들의 개념은 is largely, 일반적으로 is derived from, 어디서부터 나온다? The mothers before them. 그들 앞에 있는 모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맞는 문장이겠죠? 4번. Their concept of female. 그들의 여성들에 대한, 여기 끊어야 되겠죠? 여성들에 대한 concept. 개념은 is based, 어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n the women, 여성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다음에 또 as, 뭐로써 their concept of male. 뭐 하기 때문에 여기도 헷갈린다. 지워버릴게요. as 끊고 그들의 개념, male, 남자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이게 주어겠죠? 개념이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The man, 남성들의, 그들이 보고 있는 남성들의.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자나 여자나 바라보는 지리들이 보고 있는 것,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개념이. Their immediate perception, 그들의 즉각적인 이런 개념들은, 인식들은 are later, 나중에 expanded, 확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images, 이미지에서. 그들이 TV에서 보는 이미지에 의해서 확장이 되어집니다. 또 아이들의 문학에 있어서 1번 봐볼게요. We can find the male. 우린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들을 in children's literature 문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죠. 다음 3번에 it need. 그것은 좀처럼 be pointed out. 지적되어질 수 없습니다. 뭐라는 게 that. 라는 게 지적되어질 필요가 없다죠. 이게 부정없고 하들리. Most of the letter 후자 두 마리 두 개가 present 제시한다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To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한테 extraordinarily 아주 괴이하게도 rigid stereotypes 아주 엄격한 뭐를 제공한다. 엄격한 rigid stereotype 그 고정관념을 제공한다.
present 사형식 동사. 여기도 정리해 볼게요. 여기 사형식 동사죠? 그다음 to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접 목적어. 아니구나. 여기 직접 목적어. our children이 얘가 간접 목적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앞에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to를 써놓은 거고. to our children.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는 뒤에 가야 되죠? 근데 앞으로 나온 이유는 얘가 너무 길어서 앞으로 순서를 바꿔놨어요. 3번 봐보면, 그래서 여기 봐보면, 3번에 children's literature, 아이들의 문학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Their concept of sex identity, 그들의 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대로고 2번 마지막 볼게요. It is not surprising that 당연한 겁니다. that 이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심지어 걔네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아이들은 have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have acquired 얻어왔다라는 겁니다. The belief, 믿음을 특정한 그런 행위들이 are male. 어떤 행동들은 남자 거고 또 다른 행동들은 여기 아가 빠진 거죠. 다른 것들은 여성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2번 봐보면 most of the children, 아이들의 대부분이 enter school, 학교에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간다고요? Without any concept of sex identity. 성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없이, 요게 틀린 거죠? 없이가 아니라 미리 알고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